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격주로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현재 사실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 예쁘게 내고 있으므로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여러분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실시간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일본에도 존재하는데요. 니코니코 도우가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니코니코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 일본에서는 니코동이라고 짧게 축약해서 불러요. 그래서 니코동이라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저처럼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영상들을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함께 하실게요.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사실 첫 번째 영상은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이 공포 이 영상을 사실 저번 주부터인가요? 그러니까 1탄 뭐 2탄 나눠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판이 마지막 3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그 인터넷 플랫폼 방송이 아니고 일본 동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뭐가 딱 찍힌 건데 근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혼자 이렇게 밤에 보잖아요. 어떤 영상을 가지고 올까. 근데 보다가 사실 너무 준비도 없이 너무 깜짝 놀랬던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너무 무서웠던 그런 영상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좀 작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크게 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길게 보실래요? 한번 크게 보실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영상 한번 여러분들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천천히 돌려보자고요. 마이크는 잠깐 끌게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뭔가 하얀 물체가 확 달려드는 거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뭘 보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걸 제가 또 밤에 봐가지고. 그것도 일본 동네고, 또 제가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놀랬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나요? 그래서 이 카메라, 이 촬영을 한 분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얼마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카메라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파손이 된 건지, 아니면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았는데, 뭔가 확 달려들면서 카메라가 빵! 하고 깨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는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피타이저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잠깐 뒤로 꺾였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뭔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남성분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막으로 적어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따로 번역해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냥 좀 짤막짤막한 그런 부분만 편집을 해서 왔으니까, 여러분 일단 화면 작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큰 화면으로 저와 함께 보실게요. 일단 저와 함께 보시죠. いや、まあまあ、ちゃんと栄養バランスは考えたけどね。そうだよ。そっちは？そうなの。それはちょっと、食べなさすぎじゃない？なるほどね。いや、まあ、気持ちはわかるけどさ。ごめんごめん。ちょっと待ってね。で？いや、まあまあ、そんなに頑張るのはいいけどさ。意外にでも、男ってそういうことは求めてないよ。いや、まあまあ、そうなんだろうけどね。まあまあ、確かにわかる。わかる。いや、まあ、でも、まあ、とねえ、わかるけど、そこは、頑張りすぎないようにっていうところかな。そうだね。俺もそう思うけどね。まあまあ、そうなんだけどさ。やべ。ちょっと待ってね。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큰 화면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야 에어팟으로 통화하고 있는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나 제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채팅창을 띄울 수도 있고 안 띄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시면서 채팅창을 읽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함께 보실게요. そうだね。俺もそう思うけどね。まあまあ、そうなんだけどさ。やべ。ちょっと
조금 왔대네. 모르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뭐 주작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친구가 맞은편에서 고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냥 그 저는 이제 니고동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일본 그 영상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한 영상을 봐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 텐데, 그 마지막에 그 약간 채널이 약간 지지직거리는 그런 느낌은 나중에 편집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이게 라이브에서 그 지지직거림까지 있었던 건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 사이트에서는 니코동 라이브 심령 현상 이렇게 해서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영상은 메인디시예요.